여러분 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박규입니다. 12월 26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. 이번 공연에서는 팀프 앙상블 그리고 김광현 지휘자님과 함께 기타 콘체르토 두 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이렇게 한 콘서트에서 두 곡의 콘체르토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일은 그동안 없었는데요.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설레하면서 연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먼저 1부에 연주할 곡은 줄리아니의 기타 콘체르토 1번인데요. 이 곡은 고전 레퍼토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 콘체르토라고 할 수 있고요. 피아노에서 말하자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많이 연주되어지고 있는 그런 곡이에요. 이 곡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싱그럽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. 대체적으로 발랄하고 밝고 경쾌한 그런 풍의 곡입니다. 그리고 2부에서 연주할 곡은 로드리고의 아랑휘즈 협주곡이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스페인 작곡가의 곡인 만큼 정말 첫 소절부터 스페인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. 특히 이 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유명한 테마가 나옵니다. 이렇게 멋진 기타 콘체르토 두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보다 많은 분들께 기타의 멋진 음색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12월 26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